안녕하세요. 다육스케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홍매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홍매화는 돌나물과 에케베리아 속 다육식물로 봄과 가을에 성장하며 홍매화로 알려져 있지만 유통명은 긴메이텐요라고 합니다.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일본에서 교배된 품종으로 멀티카울리스의 일본 교배종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이 다육이는 저희 집에서 6개월 정도 자란 홍매화인데요. 김제다육 도매센터에서 이쪽 다육이는 1,000원 3포트를 구입해서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가서 이렇게 2포트를 더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희 집 다육이는 총 5포트를 두 개의 화분에 나누어서 심어주었습니다. 잠깐 이렇게 줄기를 좀 보실게요. 보통의 다육이들은 이 줄기 부분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줄기 부분에 자구를 몇 개 정도는 이제 물고 있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 홍매화는 제가 키우는 홍매화에서도 아실 수 있으시듯이 자구 번식에 인색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홍매화는 보통 이제 이 다육이가 에케베리아 속 다육식물인데 에케베리아 속 다육식물이 보통 키가 이렇게 작잖아요. 근데 이 홍매화는 특이하게도 가늘고 길다란 줄기를 형성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적심을 해서 수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적심으로 번식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보통 홍매화를 보시면 이 테두리를 이렇게 붉게 물들이면서 예쁘게 이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키우고 있는 홍매화는 들여서 계속 베란다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 상태라 뭐 붉게 물든 모습을 보실 수는 없지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홍매화입니다. 홍매화는 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. 네,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이 홍매화를 보면서 홍매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